오늘은 요 하네스의 필름을 가지고 뉴필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 64번 칼라로 해보시면 됩니다. 베이스 바르시고요. 베이스 젤 바르신 다음에 이제 저희 64번 칼라 바르겠습니다. 은펄이랑 파랑색, 요 하늘색깔 펄이 있는 아이라 가지고요. 되게 고와요.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되게 이쁜 칼라입니다. 바다스럽죠? 그래서 베이스로 까시는 칼라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. 제일 많이 차지하는 칼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사실 저 필름을 붙이려면 약간 펄감의 하늘색이 제일 잘 어울리겠죠? 와우, 완전 영롱합니다. 교환하겠습니다. 큐어를 하는 동안 전 또 필름을 또 자릅니다. 전체 오버레이 하는 필름으로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이시나요? 중지에 손을 고정시킨 후에요. 전체 붙이는 거다 보니까 조금 두께 있게 해주시는 게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자른 후에 빼셔서, 요철이 살짝 있을 거예요. 아무래도 펄 컬러다 보니까 조금은 있을 텐데 요 정도는 베이직 실로 다 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베이직 실 한번 바르시고 앞전하고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여기다가 바로 올리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으세요. 크게 얇은 펄이라서. 그래서 라인을 잡고 하고 하는 거는 앞전에 다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앞에 영상 한 번씩 보시면서 하셔도 좋으실 것 같으시거든요. 필름을 전체로 잘 자, 큐티클 라인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. 갑자기 알람이. 원래 지금 일어나서 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찍 깼어요. 이렇게 필름은 조금씩은 그래도 너무 많이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.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알람이 자꾸 울리네요. 제가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세요. 베이직 필름 사용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필름이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겹쳐져 있는 부분은 색깔이 밑에 있는 애들만 남아요. 그래서 뭐 겹쳐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세요. 이렇게 아주 화려한
이렇게 하고 큐어하겠습니다. 큐어하는 동안 끄고 와야 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다녀왔습니다. 자, 하고 얘를 필름을 떼보겠습니다. 이제 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막 그냥 막 떼도 괜찮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. 자, 이렇게 떼서 그래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거와 같이 화일링 아래쪽으로 뜨지 않게 하시고 더스트 브러쉬, 우리 실린더 브러쉬를 해주는 게 좋아해요. 더스트 브러쉬 힘이 너무 세서. 자, 이렇게 털어주신 다음에 베이직 실과 탑젤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베이직 실 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. 너무 이쁩니다. 자,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탑젤까지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베드 색깔은 자, 참고로 64번이었습니다. 제품 문의는 이쪽으로 주세요. 감사합니다.